여기로 가는 게더 낫겠죠? 아닌가? 아니야, 여기가 맞아. 한동안 계속 똑같은 옷이었는데 어차피 똑같은 옷 계속 돌려 입을 거예요. 옷이 없어서. 깨작깨작 지워서 어느 세월에 다 지우냐. 이도류 김칫국. 한창 낫긴 낫네. 아, 오리알꾼. 아, 까먹었네. 아니, 아유, 그래. 쿨이님,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로이일드님,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간리하르콘. 뭐 이론대로면 내장만 지우면 돼요. 아, 물론 더 지워야 되지만. 이게 더 지워야 되는 게 인공물 지울 거 갖고 있어야 돼서 더 지워야 되긴 해요. 타격도 지워야겠죠? 중독 포션 3개 뭔데? 조금만 기다립시다. 아니, 아유, 바보야. 우리 아르콘, 뒀다, 어디다 쓸래? 아, 이거 위험한데? 체력을 좀 아낍시다.
오우야. 쓰자. 하나 더 써야 되나? 아이 뭐 그냥 써. 아 그냥 써 그냥 써. 에이 뭐 아끼고 있어. 아껴서 따 쓸래. 연사. 저주 열쇠 안 돼. 아, 인공물. 이런 애들이 문제죠. 인공물 세계에 있는 것들. 그래서 다른 뭔가가 필요해. 인공물 빨리 깔 수 있는 유물이나 뭐 천둥도 차라리 강타보다 낫겠지. 충격파 같은 거 하나 집어도. 해시계. 근데 타격 지워야 돼. 가면 구슬 이런 것도 필요하죠. 그릇. 이제 됐잖아 이거. 이제 무한이지. 가방 없어도 결국 더 줄어들어서 괜찮아요. 천둥 집을까? 일단 물음표 더 가야겠죠. 부채 좋다. 아이 스네코 씨. 아니 스네코 빌어먹을 놈. 포션 아껴보자. 가시는 그냥 맞으면서 잡아야 돼요. 별 수 없어요. 천둥도 하나 필요하려나? 근데 결국에 아 이러다 도누데카 나오는 거 아니야?
육압 좋네. 이제 다섯 장이긴 해요. 붉은 가면 이런 거 나와야겠죠. 천둥도 있으면 좋겠고. 아, 유리 구슬. 구슬이 맞습니다. 천둥? 뭐 3층에 상점 하나 정도는 있겠죠? 아니, 부채 일하지 마라. 아, 얘도 인공물이야. 인공지능과. 이제 됐죠? 부적 하나 있으면 되게 좋겠다. 타이미터요. 타이미터 나올 것 같으면은 그거 뭐냐, 잠또잠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포션을 몇 개 사서 들어가야 돼. 드나스. 포션 들고 들어가면 돼. 으이! 그럴 수도 있지.
온후 포식하는 것도 업적에 있죠. 가시 잡으려면 그냥 졸라 맞아야 된다는 것도 문제긴 해. 누가 풀 걸 그랬나? 소시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타격 빨리 지워야죠. 아, 약화 걸지마. 한참 때려야 되잖아. 죽을 거면 곱게 죽지. 아이, 한참 때려야 되잖아. 표창 하나 있으면 좋겠다. 다섯 장 이하 도전 과제하고 있습니다. 충격파 하나 나와도 집을 만하고 인공물 까야 되니까. 가시 때문에 바로 나옵니다. 어, 약화 포션 집어야 돼. 잠깐만. 챔벨? 마트료시카? 챔벨은 쓸모없어. 마트료시카. 아, 차 세트. 잠깐만, 차 세트가 맞지 않나? 마트료시카보다 차 세트. 강섬. 아, 잠깐만. 아이, 한 장 더 지워야 되는데. 아이, 아이. 여기서만 카드 추가 안 되면 되는데, 여기서만 카드 추가 안 되면 상관없는데. 아니구나. 상관이, 아, 그래, 상관없어. 여기서 한 장 지우고 여기서 한 장 지우면 되긴 돼. 그럴 리 없다고요? 그럴 리 없겠죠. 누리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
아 너무 아파. 아이 너무 아파.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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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법서 필요없고 망고, 팽이 둘 다 필요 없고. 아, 망고, 망고? 뭐? 망고 정도면 괜찮겠지. 아, 물음표 갔다가 저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음표 안 갈게요. 어, 약화 포션 나왔다. 개굿. 하이랜더죠. 하이랜더의 희귀 카드 없이 클리어고. 약화 포션 하나 더 놨죠. 하나 더 필요한가 근데? 두 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? 아! 실수했다, 잠깐만. 아이, 멍청아. 딴 생각했네. 인공물 같다고 생각합시다.
아니, 딴 생각하다가 실수한 건데. 아, 노잼. 여기서 에임 잘못 놔두면 에임이 중요해. 에임 퍼펙트 에이밍. 아, 에임 때문에 불안해 죽겠네. 집중해야 돼. 끝. 뭐야, 왜 875점밖에 안 줘? 그지? 희귀 카드가 영장입니다. 람보로 단련한 애입니다. 떡국입니다. 미니멀리스트.